바로 본인들이 원하는 연기 분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맞는 거죠. 하지만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체 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연기가 있고,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가 있고, 그리고 성우처럼 마이크 앞에서 하는 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매체 연기가 있다 보니까 연기의 기초와 기본을 배우는 과정이 없어 바로 본인들이 원하는 연기 분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맞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법은 모 아니면 도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매체의 연기가 있다고 해서 연기의 기본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그리고 성우, 연기 등 모든 이 모든 연기의 기본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연기를 하는 매체가 다른 것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냐, 또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냐, 또는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하냐, 뭐 이런 등등등 차이일 뿐이죠.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연기의 기본이 탄탄하다고 해도 카메라 프레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소리는 어떻게 오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과 이론과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면 그 연기는 많이 힘든 연기죠. 그래서 각 매체를 이해하고 그 매체에 맞는 연기 방법과 방식을 배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뭐 다른 매체도 다 똑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성우 연기는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대 연기는 극장의 공간과 무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문법을 배우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 위에 해당 매체의 연기를 추가적으로 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체 연기를 배우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개념과 방법부터 배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기본기는 무시 못합니다.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 다음 매체 연기로 시작해 보세요. 무작정 덤비시면 굉장히 시행착오와 혼란스러운 뭐 이런 뭐 등등등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쁜 습관, 뭐 쪽, 뭐 쿠세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연기에 대한 딜레마가 빠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우세요. 간단하죠? 근데 말은 쉽지만 해야 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아자! 아자! 나차!